그럼 이제 34쪽입니다.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제가 그동안 워낙 많이 했죠. 예,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아비담마는 뭡니까? 그, 요렇게 설명하고만, 하겠습니다. 그죠? 자, 아비담마는 접두어 아비, 주 단어는 담마고, 그죠? 우리 그 불교에서 법으로 옮기는 언어잖아요. 그죠? 담마. 산스크리트로는 당연히 다르마겠죠. 그죠? 다르마고, 우리 북방에서는 달마로 번역하고 있고요. 법입니다. 자, 접두어 아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비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쉽게 제가 설명하는 제일 쉬운 것만 해서 설명하면 되죠. 아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뵙니다. 이거 수백 번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about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above의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어원적으로도 같은 겁니다. 됐죠? about의 뜻고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알죠. 그죠? about라면 뭡니까? 뭐뭐에 대해서지요. 그죠? 됐죠? above는 뭡니까? 높다, 뛰어나다, 수승하다. 그래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 중국에서 about로 해석했을 때는 대자로 해석했고요. above로 해석했을 때는, 예, 성자나 혹은 무비로, 특히 아비담마에서는 무비로 옮겼습니다. 무비. 무비가 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아비담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됐죠? 무슨 마실란가 몰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자로 해석하면 뭐겠어요? 법자니까 대법. 됐죠? 무비로 해석하면 무비법. 실제로 중국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나 우리 북방 아비담마 불교나 기본, 아비의 기본 의미는 높다, 뛰어나다, 수승하다. 이게 됩니다. 수승한 법, 어떤 가는 법,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됐죠? 그래서 대부분을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우리 중국 불교 역경사에서 찬란히 빛나는 스님 하면 뭡니까? 현장 스님이시죠, 그죠? 현장 스님이 인도 가서 십몇 년 동안 날란다 대학에서 실제로 산스크리트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중국 사람이, 더군다나 인도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신 현장 스님께서 아비담마를 번역할 때 놀랍게도 대법으로 번역하셨습니다. 신력입니다. 우리 현장 스님 이제는 거의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이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멋진 번역이죠, 그죠? 법에 대해서로 해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비의 의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게 뭐 요새 말로 하면 법을 연구하는 거, 법의 연구. 아까 제가 아비담마는 법의 연구로 기본적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러셨죠, 그죠? 물론 수승한 법, 높은 법 이게 근본입니다만 요새 의미에서 보면 그죠? 조금 너무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죠? 뭐요? 그러면 이게 무비법이면 그러면 부처님 말씀인 담마는 그러면 무비법이 아니란 말인가? 왜냐면 우리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저는 현장 스님께서 있잖아요. 법의 연구라는 의미, 대법으로 옮기신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됐죠, 그죠?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우리 그죠? 내가, 물론 그죠? 불교는, 또 이름 또 시간 간대죠? 제가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만,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제가 불자님들한테는 이게 더 중요할지 봅니다. 우리가 불교를 하는 불교를 있잖아요. 나의 신념체계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이미 불교 전통에서 그죠?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믿음이고, 그죠? 하나는 법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죠?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죠? 방법론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그게 되고 이러면 그죠? 나는 불교 신자다. 그죠? 여기에 흔들림 없는 나는 있잖아. 나는 부처님 제자라는, 그죠? 나는 불교, 불자라는 신념 체계 흔들림이 없다 이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좀 부처님에 대한, 그죠? 부처님을 내 자신을 있잖아요. 그 불교를, 그죠? 삶의, 그죠? 신념 체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럼 나 다 됐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죠? 예? 술도 마시고, 그죠? 나쁜 짓도 좀 하고 있잖아요. 강구선생님도 구라 잘 친데, 구라도 치고, 그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렇지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불자라고 확신이 선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법에 대한 침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그죠? 우리가 이 시대에 불교를 만난 저는 가장 큰 기쁨일 수밖에 없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불자라고 자부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법에 침잠해야 됩니다, 우리는. 법에 침잠하는 게 뭡니까? 대법입니다. 됐죠? 이게 뭡니까? 아비담마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 법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이걸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체계,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대법이라 합니다. 아비단마라 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불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그죠? 예, 그 뿌리를 내리고 안정이 되면은 저는 해야 될 것이 그 아비단마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을 이해하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법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현장 스님께서 대법으로 옮긴 것은 그만큼이잖아요. 중국 불교의 우리 그 자존심이잖아요. 현장 스님이 있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이 가서 산스크리트를 그 이전에는 몇백 년 동안은 서역 분들이, 스님들이 와서 중국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현장 스님이 뭡니까? 중국 최고 엘리트가, 그죠? 예? 중국의 S대 법대 출신이, 어떻게 됩니까? S대 출신이, 그죠? 가서, 그걸 딱 해서 중국말로 옮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님이 아비단마를 이전의 번역 무위법이 아닌 대법으로 옮겼다는 거. 저는 이죠. 그, 무조건 제 나름대로는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스님을 이런 거로 봐도 저는 그죠. 뭐, 제 감명으로 보는 겁니다만은, 그죠? 얼마나 고뇌를 하셨고 깊이가 있는가 하는 거를 저는 막 제 나름대로는 막 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죠? 아, 그래서, 아비단마의 두 가지 해석, 무비법, 대법, 됐죠, 인자? 그죠? 그에 대한 설명이 밑에 쭉 있습니다. 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단말은 무엇인가? 이거는 뭡니까? 우리 초기 불교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쭉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아, 진작에 빨리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7쪽입니다. 37쪽 중간 좀 위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법 혹은 법들에 대한 경과 여러 주석들 설명을 종합하면 법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학으로서의 법, 즉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 둘째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거는 특히 우리 아비담마에서 있잖아요. 법을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중국에서 임지자성, 능지자성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때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학으로서의 법은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불교고, 그죠? 이제 경에서는 후자는 또 일체법, 제법, 우리 사빼담마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설명을 해놨고, 그죠? 그래서 금강에서 일체법, 계시, 불법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들어간 거 아닌가, 이래본다는 겁니다. 저.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있잖아요. 이 법을 옮길 때 있잖아요. 항상 유념해서 옮는데, 우리 서양으로 옮기는 걸 다시 보면, 그죠? 단말을, 어떤 때는 대문자 뒤로 있잖아요. 단말을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소문자 뒤로 단마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인 고유명사로 봤을 있잖아요. 그래서 단말을 했고요. 소문자 단마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고유성질을 가진 것,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것,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것. 그래서 일반 명사로 봤기 때문에 소문자 뒤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죠? 이제 요런 것이 좀 그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그 4번으로 넘어갑니다. 38쪽입니다. 자, 아비단마에서는, 그 우리가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확 각설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비단마 합니다. 그죠? 아비단마한테 상관하니까. 아비단마에서 법은 법하면 뭡니까? 자다가 일어나도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하나 강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하고 이제 푸르락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아비단마에서 있잖아요. 아비단마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해서죠. 아비단마에서 법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공리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표현합니다. 그죠? 공리. 수학에서 공리가 제일 중요하죠. 뭐 증명할 때 있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나온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만은, 그죠? 뭐 다섯 가지 공리를 갖고 그 전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학문이든지 가장 기본되는 전제를 우리는 공리라고 하면 되죠. 이거를 영어로 예, 엑시움이라고 합니다. 그죠? 실제로 이걸 공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그죠? 그 어떤 그죠? 가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 그거를 우리는 공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아비담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법이죠. 법을 어떻게 봐야 되냐?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자, 법을 보는, 아비담마에서 법을 정리하는 두 가지 공리. 첫째는 뭡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일, 하면 뭡니까? 당연히 자다가 일어나서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됐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공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리는 뭘까요? 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됐죠? 물론 여기서 무위법인 열반은 제외합니다. 열반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불교가 다 그렇지만 특히 초기 불교 아비담마에서 열반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열반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거는 벌써 뭐 열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저 법을 이해하는 두 가지 공리. 첫째는 뭡니까? 예. 원어스러면 사바와입니다. 사바와. 고유승지를 가진 것. 그럼 두 번째는 카나입니다. 카나 혹은 찰나적인 것 하면 카니까가 됩니다. 됐죠? 찰나입니다. 찰나. 한글로 하면은 고유성질 그 다음에 찰나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있잖아요. 아비담마의 기본 출발은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수성한 법이 됩니다. 그러면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법이 뭐냐?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등시하면은 그거는 아비담마가 왜곡되어 버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는 고유성질, 두 번째는 찰나입니다. 됐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중국에서, 물론 상자부 불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중국 불교에서 있잖아요. 법을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 그죠? 법을 특징을 들으라. 이러면 중국에서, 그죠? 자상과 공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더불공차입니다. 보편적인 것. 저는 이것을 개별적 특징, 보편적 특징, 이렇게 합니다. 그죠? 법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죠? 모든 불교에서 있게 됩니다. 그죠? 자상, 공상, 이거 빠지면 불교가 아닙니다. 법을 논하는 데 있잖아요. 법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상과 공상이 되는 2600년 동안 있었던 어떤 불교에서도 자상, 공상을 논하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됐죠?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상으로 온 게 이게 뭡니까? 사바와입니다. 고유승지의 측면입니다. 자, 공상은 불교에서 무엇이 보편적 특징입니까? 모든 법은 열반은 제외합니다. 모든 유입법은 무상, 고, 무아. 초기 불교에서 무상고무아 제가 이거 몇 번 했어요? 10년 동안 거짓말 한 번 5,000번 떠들었습니다. 그죠? 무상고무아입니다. 자, 무상고무아 가운데서 이미 초경에서도 그렇고 주석사에서도 그렇고 청정논어에서도 그렇고 무상고무아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죠? 무엇에 대한 자학으로부터 무상고무아에 눈을 떠야 됩니까? 그건 당연히 무상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됐죠? 예? 그죠? 비구들이여 그죠?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세 항상 이리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초기 수백 군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상입니다. 자, 무상에 대한 무상을 객관화시키는 것 그것이 찰나입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했죠? 무상은 뭡니까? 요 뒤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딱 변하면 그걸 무상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무상을 객관화시키는 것 딱 변한다는 그거를 뭡니까? 찰나적 존재로 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유승질과 찰나는 뭡니까? 불교의 법을 이해하는 두 가지 주제인 자상과 공상으로 귀결이 됩니다. 공상은 무상고 무한데 그 중에서 무상이 제일 그죠? 중요하고 이 무상을 이해하는 무상을 객관화 시켜난 것이 찰나입니다. 됐죠? 무슨 소리 하겠죠? 찰나 생각하면 뭐를 생각했습니까? 불을 형광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형광등 불은 안 면하고 가만히 있지요. 이란 뭡니까? 유치원생도 재보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렇죠? 그죠? 형광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찰나적 존재, 찰나식 찰나멸을 거듭하지요. 1초에 몇 번 찰나식 찰나멸 합니까? 한국에는 1초에 60번, 60Hz라고 그러지, 그죠? 예. 그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불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우선 과학이 불교 편입니다. 그죠?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가 위법을 보는, 법을 보는 두 가지 키워드. 왜냐면, 그죠? 이 고유성질과 찰나가 바로 불교의 법을 두 가지 키워드인 자성공상으로 귀결됩니다. 뭐, 한국 불교는 자성공상 이야기 안 하던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죠? 우리 초기 불교 주석성 문헌부터 해서 전부 옮기면 있잖아요. 그죠? 자성공상으로 옮겨지는. 여기 어디 보면 우리 대반야바라 밀당경까지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성공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고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그런 경우를 따지면, 아비담마에서 있잖아요. 아비담마에서 법을 딱 강조하는 거로 법은 고유승진의 측면에서도 보고 찰나적 존재라는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한번 머리에
딱 넣어놓으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찰나에 눈을 뜬 사람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괴로워서 못 삽니다. 어쩜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왜냐면 찰나만 빼버리면, 찰나를 빼버리면 전부 희로애락 가버립니다. 법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면 아니 되는 것이 아닌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뭡니까? 찰나 이란 뭡니까? 양심 있는 사람, 상식 있는 사람, 건전한 사람은 뭡니까? 찰나적 존재, 현실로 옵니다. 찰나는 지금 여기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찰나 이러면 그죠?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막 일을 갖고 있잖아요. 막 희롱을 하고 있다. 그죠? 문득 뭡니까? 찰나 이러면 여기입니다. 형광등 찰나, 찰나. 그죠? 찰나, 찰나. 됐죠? 그래서 좀 이 법을 우리가 봐서 있잖아요. 희론으로 안 가고 지금 여기로 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찰나로 봅니다. 그래서 그죠? 물론 모든 아비담바에서 찰나를 다 강조합니다만 특히 상자부 불교는 찰나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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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합니다. 그래서 찰나를 강조하게 되면 뭡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위빠사나 수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